98페이지, 98페이지 고용인입니다. 예, 공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자꾸 어떻게 공부해야 하면 되냐, 뭐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 공부 방법 이런 거는 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 외에는 권리의 객체입니다.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필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요. 자, 98페이지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이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인이 직원, 사장을 고용자, 고용자 또는 사용자, 옛날에는 사용자라고 불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를 줄여서. 그 다음에 고용인은 직원인데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이라고 했죠. 직원은 두 가지가 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니까 중개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답변이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은 중개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제가 현업에 근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업하고 너무 차이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현업에서는 실장, 보통 이 두 사람을 합해서 실장이라고 말 많이 하죠. 여자분들은 실장, 남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상무하고 싶으면 상무하고 전무하고 싶으면 전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으로 취직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실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라도 제가 근무하면서 나무 밑에. 예, 어쨌든 실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손님들은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냥 실장님 이렇게 하면서 실장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은 물론 실장이라도 공인중개사 이런 말을 꼭 명함에 새기긴 해요. 그 실장님 뭐 예를 들면 은행 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배는 깨끗합니까 이런 걸 물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구경 가면서 묻는데 보조원은 말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럼 현실적으로 손님 집 보러 가자고 했는데 도배는 깨끗합니까 묻는데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재수없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집 보지도 않고. 현업에서는 잘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말하면 안 된다, 설명하면 안 된다. 저도 실장 하면서 묻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100m를 가든 10m를 가든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둘이.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배는 깨끗합니까 물으면 안 깨끗한데요 이러면, 아니 안 깨끗하면 볼 필요도 없다, 안 본다고 해,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럼 또 깨끗하다고 했으면 나중에 갔다 와서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매하게 일단 한번 보시고 나면, 보시고 사무실에 가면 사장님이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고 미리 말 안 했어요. 금방 보면 알 건데 괜히 잘못 말했다가 욕만 얻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잘 처신해야 돼. 안 그러면 사장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아예 보지도 않고 가버렸는데 이러면은 싫어하겠죠. 네가 어떻게 말했길래 보지도 않고 갔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자격증 있는 소속군 계사는 이런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속군 계사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이 뭔지 개념을 봤고요. 자,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의 업무와 고용인인데 98페이지, 99페이지, 99페이지에 이제 고용인이 나와 있습니다. 99페이지 고용인. 98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다고 했죠. 개인은. 아까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법인만. 그래서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겸업제한 없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개인은 담배도 팔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자, 99페이지 고용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고용인. 법 15조입니다. 박산의 법 15조. 법조문을 자꾸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1항. 개업공인계사는 소속공인계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적어놨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해고라고 했어요. 해고. 해고라고 하면 직원 보고 왜 그만뒀냐 물어보니까 더러워서 그만뒀다. 그리고 사장 보고 직원 왜 그만뒀냐 물으면 내가 잘랐다. 이렇게 말이 다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해고라는 것은 중립적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로 바꿨어요. 이제.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미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직원들이 제가 근무해보니까 이게 고용인들이 채 1년을 근무 못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몇 달 만에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일 못하면 잘리고 일 잘하면 다른 데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만둬버린다고요. 그래서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근무해보니까 막연하게 뭐 5대5로 준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5대5로 준다, 몇 대 몇으로 준다 이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 취직해가지고 한 건 하면 기본급 40만 원에 한 건 하면 처음 제가 취직한 게 그랬어요. 조건이 기본급 40만 원에 한 건 하면 10만 원 준다더라고요. 많아요, 월급? 적어요. 뭐 적다고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 제가 수도권에 경기도에서 취직을 처음 했는데 그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은 거의 기본급 없는 데가 많은가 보던데요. 기본급 따위 없고 처음부터 아예 퍼센트로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기본급 40만 원 저는 받고 한 건에 10만 원인데 제가 한 10건 정도는 했어요. 평균적으로 10건 정도는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월급이 140만 원이 안 돼. 100만 원도 안 돼. 맨날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월세 한 건 하면은 중개보수가 한 11만 원밖에 안 돼. 월세 40만 원 하면은 0.4%인데 나중에 중개보수 계산하기 나오겠지만 어쨌든 10몇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 정도. 그럼 11만 원인데 저한테 10만 원 주고 사장은 만 원만 갖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 아예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 왜 한 건에 10만 원 준다 해놓고 안 주냐 이러니까 그럼 11만 원 받아가 너도 다 줄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도 맞긴 한데 그러면 중개보수가 한 건에 1000만 원짜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짜리는 10만 원 주고 11만 원짜리는 하나도 안 주고 그 고용계약서 처음 고용할 때 그걸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러면 중개보수 몇 건 넘는 뭐 50만 원 넘는 거는 10만 원 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아니면 월세는 뭐 5만 원 준다 아니면 몇 퍼센트로 준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래 근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또 만약에 뭐 5대5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가령 예를 들면 그 퍼센트는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처음에 또 두 번째 취직한 거는 제가 친구 사무소에 근무했는데 기본급 없이 15% 준다 하더라고. 15% 15% 준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한 130만 원인가 받고 잘렸어요. 자기는 한 1500만 원 정도 받아가고 그럼 15%인데 전부 다 경비 다 빼고 15%더라고요. 그걸 미리 순이익의 15%인지 총매출액인지 15%인지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그럼 또 순이익이라고 하면 순이익의 용어 정의를 해야 돼.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순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월세, 전화요금, 뭐 광고비, 뭐뭐뭐뭐 뺀 금액을 순이익이라 한다 하면 딱 그것만 빼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남는 거라고 했는데 뭐 자기 술 먹은 것도 다 빼버리고 밥값 다 빼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버린다고 그러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한 130만 원인가 최고 월급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월급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만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또 다시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는 안 했죠.
네가 있을 때 그래도 잘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게 참 직원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잘 표가 있어도 별로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지나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렇게 대충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만둬버린다고 중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명확하게 고용계약서를 적고 정확하게 어느 계좌 며칠 날 월급은 무슨 계좌로 준다 이런 걸 그 정확하게 약속 지키면 근무하거든요. 어느 정도 같이 살아야 돼. 같이 혼자 지금 구조적으로 거의 만약에 1,000만 원 벌면 사장이 900만 원 이상 받아가고 직원은 100만 원도 안 줘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한 20% 한 30% 가까이 주면 계속 다니겠죠. 30% 주려고 하면 제 아는 사장도 제한테 수업 들었던 분인데 월급을 100만 원 줬어요. 직원한테 월급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엄청나게 크기는 커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인센티브도 없고 무조건 100만 원만 줘요.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월급 받고 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니까 아프다 하더라고요. 며칠 있다 보니까 옆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사무소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직원 안 나오면 이제 아, 전화해보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월급 받으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사장한테 사장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어서 사람들만 오면 다 그만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를 한번 되돌아봐라. 왜 그런지 무조건 자꾸 사람 직원들이 와서 그만두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랬더니만 너하고도 이제 인연 끊겠다고 저하고도 요즘 말 안 해요. 이제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직원들이 지금도 혼자 근무해요. 그 직원이 있는 사무소는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사장이 인품이 없으면 그 직원이 근무할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계산해버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면 근무 못하겠죠. 그 직원이 몇 년씩 근무하고 있다는 건 사장이 마인드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소득도 있으니까 그만두 안 되는 거죠. 직원이 소득이 안 되면 전혀 먹고 살 수 없으면 그만둬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그 법 15조 2항 위에 중간에 박스입니다.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밑줄 치세요. 모든 행위는이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하세요. 추정한다, X입니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민법에서 추정한다, 본다 달라요. 본다. 그 다음에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실장이 거짓말 시켜가지고 의뢰인에게 손해 입히면 사장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실장이 잘못해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게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매수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에게 전달해달라고 계약금 중도금을 맡겨놨어요. 사무소에. 근데 실장이 그거 떼먹고 전달 안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했어요. 그러면 사장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은 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례는 있다. 그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킨 적도 없다. 나는 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는데 돈 떼먹은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판례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즉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판단해야 된다. 의뢰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넓게 인정한다는 얘기. 계약금 중도금 떼먹은 것도 중개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실장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사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99페이지 교과서 양갈 1번 고용인의 범위 말했습니다.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양갈 2번 고용인의 업무 수행 또는 보조인데 칠판에 100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나와 있는데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이죠.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된다. 자격증 유무,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양가로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시험에 지금 최근에 나왔죠.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다. 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안 나와서 전화해보면 아이고 아파서 못 가겠는데 이제 그만두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10일 찾아볼까요? 10일. 10일이 40번에 보면, 40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형광펜으로 밑줄 치놓으세요. 아니면 제가 오늘 그 볼펜 내드린 거 색깔 있는 거 네 가지 색깔 내드렸죠. 거기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밑줄 좀 치놓으세요. 10일. 프린트 1월 달에 다시 내드리고 3월 달에 다시 내드립니다. 계속 새로 시작할 때 매월 첫 번째 주에 내드립니다. 있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개정된 거 있다 없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소중하게 사용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고 해도 돼요. 또 다음에 내드리니까 이 똑같은 자리를. 밑줄 치셨어요. 2번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후 10일 이내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리 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과서 101페이지 고용인의 고용 제한인데요. 지난주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다 포함이죠.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고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고용됐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되죠. 안 하면 2개월 이내 고용관계 종료 안 하면 업무정지사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치놨죠. 38번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지난주에 밑줄 치놨어요.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마 공법에도 숫자 많이 나오죠. 숫자 그걸 지금 다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올 때마다 밑줄 치고 계속 반복하면 말 배우는 거,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와이프가 근우라고 좋아하는데 슛돌 근우 나오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게 한국말 처음 했다더라고. 뭐 어디 보자 뭐 하고 뭐 독일말도 했다더라고요.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말 잘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말 배우는 거예요. 언어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말문이 튄다고요. 지금은 엄청나게 고통을 서러울 수 있어요. 이 프린트 두 장이 4페이지인데 앞뒤로 하면 2장 4페이지인데 이것도 너무 많다. 2장으로 좀 줄여줄, 2페이지로 줄여줄 수 없냐. 자꾸 이런 질문 하는 분 계셔요. 줄일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적중률이 낮아지겠죠. 그만큼. 어차피 우리가 40문제를 풀려면은 200개 지문은 알아야 돼요. 오지선다형으로 나오잖아요. 40문제가. 그럼 200개는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 시험지를 보면 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지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돼요. 시험지가. 실제 시험지 원안이. 그럼 최소한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해도 7, 8페이지는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7, 8페이지 때 늘어서 쓰면 근데 다 줄여가지고 말을 줄여놨잖아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는 자꾸 수업 들으면서 체크하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암기할 필요 없고 밑줄만 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교과서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에 서식 밑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신고서죠. 인장등록은 앞으로 나올 건데 인장등록은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만 인장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합니다. 왜?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장 찍을 필요도 없으니까 인장등록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2페이지 그 맨 밑에 오른쪽에 소속공개사 등록인장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메뉴의 제목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아까 업무상 밑줄 치시고 본다 밑줄 치시라고 했죠. 본 업무상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 그 다음에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민법에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입니다.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 증거만 되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는 확정 판결이 아니면 뒤집을 수 없는 게 의지한다, 본다, 간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법을 예를 들면 민법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실종 선고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 추락했거나 배가 뭐 전복해가지고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 안 죽어가지고. 그럼 돌아와도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배우자는 재혼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 있으면, 살아있으면 재혼 못 하잖아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는 중혼이 안 되잖아요. 우리 두 번 결혼할 수는 없죠. 근데 실종 선고 받았으면 물증하게 살아서 돌아와도 실종 선고, 취소 선고가 되지 않는 한 재혼해도 돼요, 배우자는. 우리 지금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강에서 사망하신 분도 한 명 아직 그 시신 못 찾았거든요. 그럼 실종 선고 받아야 돼, 그런 분은. 이제 그럼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세월호도 다 못 찾았잖아요. 세월에 탔던 사람도. 그러면 실종 선고 받아야 돼.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뭐 사망봉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시신도 못 찾고 그러면은 사망봉금 못 찾아요. 실종 선고 안 받으면. 그 지금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같은 말이라고요. 추정한다는 다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민사책임 있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양가로 2번 형사책임, 104페이지 맨 밑에 3번 행정상 책임,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책임이 있는데 자, 먼저 민사책임이 가장 뭐 민사책임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고용인이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의뢰인은 이 고용인 직원한테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잘못한 사람한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사장, 고용자 즉 개업공개사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한 사람한테 1억 받았으면 나머지는 못 받아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제가 변호사들이 소송하는 걸 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할까요?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직원한테 소송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소속공개사도 원래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소속공개사 서명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현업에서는 거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안 해요. 사장들이 실장들한테. 근데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무조건 도장 찍으라고 해야 돼요. 보조원이라 하더라도. 보조원도 도장 찍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어요.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공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도 위반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도장을 찍어놔야 나중에 그 업무에 관여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 그래야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직원들 도장 찍으라고 그래야 돼. 너 도장 찍은 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잘못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현실은 사장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관행은 직원들이 도장 찍는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장만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사장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협회 공제조합이나 그 손해배상 서울보증보험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바로 협회 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요. 그럼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나 협회 공제는 여기에다 구상권을 행사해 개업공개사에게. 그럼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은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구상권이 뭔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직원 너가 갚아야 될 돈을 사장이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이에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구상권이에요.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건 돌려달라는 거죠. 그런 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뭐 세월호 같은 것도 그 선주가 배상해야 되는데 선주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국가에서 배상하고 그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구상권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라고요. 자,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장이라면 도장을 안 찍는 게 좋겠죠. 도장 안 찍었으면 나중에 네가 간이 했잖아 하니까 아니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소속관계사 지금 벌써 취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30회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벌써 저한테 전화 문자 한 분 왔더라고요. 제가 올해 내년에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날. 왜냐면 현업에 가서 이제 사고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수업을 계속 하니까. 뭐가 연락 왔냐 하면은 취직했더니만 사장이 이게 뭐 내가 한 건 했는데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도장 찍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더러운 경우가 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도장 찍으면 책임지는 거고 도장 안 찍으면 책임 안 지는 거고 도장 안 찍어도 그 사장이 처벌받지 직원이 처벌받는 게 직원은 처벌 안 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물으면 직원도 물론 자격증이 사유긴 한데 사장님 찍지 말라고 못 찍고 해서 안 찍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굳이 도장 찍으려고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요 인생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시험 너무 시험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분 80점 넘게 합격했다더라고요. 80점 넘게 합격하신 분들은 개업하면 80% 이상 망합니다. 법대로 하려다 보면 세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너무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면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개판치면 또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그걸 잘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해야 돼. 탄력적 사고를 해야 돼요. 물론 위반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원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현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억짜리를 한 건 했는데 3천만 원 다운 계약서 적자더라고. 미리 전혀 말 안 하다가 계약서적으로 공동중개를 했는데 양쪽 다른 개업공개사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다른 개업공개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게 계약 깨지겠죠? 계약 깨지면 중개보수가 2천만 원인데 법정 보수만 해도 20억이 넘으니까 0.9% 하면 갈등 생기더라고. 이게 3천만 원 했다가 만약 적발되면 또 처벌받죠? 거짓 신고한 거 다운 계약서 적으면 처벌받잖아요. 결국 저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면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공동중개니까 다른 개업공개사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저 혼자만 별나게 하면 또 계약 깨지고 하면 소문나면 그 업계에서 그 동네 마을 침묵해서 저 인간은 너무 법대로만 하려 한다. 다음에 공동중개 절대 안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사고는 안 났어요. 지금 뭐 한 3년이 아니라 몇 년 넘었으니까 지금은 공소시효도 다 지났기 때문에 민원 제기해봐야 저는 처벌받을 것도 없어요. 지금. 어쨌든 현업에서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 저도 이제 폐업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정신적인 고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어쨌든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실장 고용인이 잘못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도 나왔는데 사장인 사장을 개업공개사를 제가 편의상 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업에서 쓰는 용어로. 그 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장입니다. 사장이 잘못했을 경우는 사장만 책임집니다. 직원 책임 없습니다. 직원은 고용을 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그래서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도 책임 있고 직원도 책임 있습니다. 둘 다 책임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오늘 그 판례 내드린 거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문제 오늘 문제 내드린 거 오늘 문제 없나요? 7번에 없구나. 오늘 문제 2번? 네, 2번에 있네. 2번. 이게 판례 한번 사건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판례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사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지 잘못한 직원은 전혀 책임이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에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실장 돼가지고 한건 하는 게 낫겠죠.
실장 돼가지고 잘못하면 다 사장이 책임지면 그게 낫지 굳이 개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잘못한 당사자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뜻이라고요. 근데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 세 개 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이 세 가지 책임이 다 있고 사장에게도 이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하는 게 과실인데요. 그러면 직원 잘못에 대해서 사장이 무과실 책임이 있는 게 책임이 더 무거운 겁니까? 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뭐가 더 무거운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겁니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과실 책임은 사장의 잘못이 있는 경우, 부주의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은 직원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직원한테 시킨 적도 없다. 왜 나한테 손해배상하라고 하냐. 안 된다고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했잖아요. 업무상 행위는.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책임은 뒤에 가면 나오겠는데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법제 50조에 양벌 규정이 있는데 법제 50조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0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양벌 규정이라고 있죠. 법제 5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인이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이죠. 소속공인계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제 48조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닙니다.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밑줄 치세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없다고요. 벌금형만 받는다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다만 또 밑줄 치시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줄이면 과실 책임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양벌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벌금만 받습니다. 징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징역 갈 수도 있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이거 직원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 책임이 있는데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이다.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102페이지. 103, 104, 104페이지 지금 형사 책임 했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106페이지까지. 기출문제는 다음 달에 또 문제는 다음에 풀어볼 기회가 있어요. 106페이지 기회가 있으니까 첫 달부터 문제까지 너무 많이 풀면 힘드니까 어쨌든 이 기출문제 패턴을 익혀야 돼.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사무소 설치입니다. 사무소 설치. 사무소 설치 1인 1사무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3번에 보면 이중 등록 이중 50 몇 페이지 50 몇 번에 있어요. 프린터 50 그 53번이죠. 53번. 53번 맞아요. 53번 표 밑에
53번 표 밑에 보면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3번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무소를 두 개 갖추는 게 이중 사무소인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동그라미 3번 이중 사무소나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1인 1사무소밖에 안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를 여러 개 두게 되면 개업공개사가 직접 중개물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동시에 여러 군데 계약이 들어오면 다 가서 계약서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결국 여러 개 사무소를 허용하는 것은 양도대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양가로 2번 107페이지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했는데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뭡니까? 인터넷에 이런 것을 올리신 분이 있던데 분사무소. 분사무소 분자 나눌 분자인데요. 분사무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르고요. 일반 회사는 지사, 금융기관은 지점 이런 말 많이 쓰죠. 지점 지사 할 때는 이게 가지지자잖아요. 지점 지사. 그래서 본사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본사 지사 지점 본점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부릅니다. 본사를 주된 사무소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법인이 회사라고 했죠. 법인.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법인인 경우만. 개인은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양가로 3번 1등록 1사무소 위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그게 벌칙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 분사무소의 설치 등인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개설 등록과 마찬가지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도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숫자 7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있나요? 39번. 지금 공부하는 요령 알려드리는 겁니다. 39번 맞아요?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39번에 몇 번에 있냐고. 분사무소 설치 11번에 있죠. 11번 밑줄 치놓으세요. 1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지금 밑줄 치는 게 벌써 7일에 많잖아요. 이게 지금 본 것만 해도 벌써 자꾸 이게 1년 동안 계속 찾아보면 나중에는 기억나요. 7일 이내에.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이내에. 7일 이내인 이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동그라미 기억에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책임자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개인이나 법인인 소속권 회사는 건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1년. 1년입니다. 1년. 이것도 물론 다 프린트에 1년은 1년대로 따로 정리를 해놓고 또는 53번의 교육제도는 교육제도대로 따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1년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가 나오면 프린트에 제가 다 1년은 1년대로 묶어서 정리를 해놨다고요? 몇 번에 있어요? 1년은 숫자 1년은 44번에 몇 번에 있나요? 44번에 3번 개설 등록 전 1년 이내의 실무교육 그 다음에 물론 고용 소속관계사의 경우는 취직하기 전 1년 이내입니다. 전 1년 이내 이 말은 뭐냐 하면 교육받고 1년 있다가 취직하거나 1년 있다 개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뒤에 다시 나옵니다. 만약에 등록 신청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 말은 교육받으면 1년 안에 개업하거나 1년 안에 취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육받자마자 오늘 취직하거나 오늘 개업해도 됩니다. 근데 교육받고 나서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실무교육 강사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합격하면 협회에서는 실무교육 받기 힘들어요.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첫 달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 서울에는 금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대학교에서도 많이 해요. 세대한공개사협회에서도 해요. 저는 뭐 동국대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하는데 실무교육.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대학원 원장 명의로 수료증을 줘요. 협회에서 교육받으면 협회 회장 명의로 수료증 줘요. 제가 그래서 동국대 행정대학원 원장 명의로 된 거 수료증 사무소에 걸어놓으니까 손님이 와서 동국대 대학원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공부 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 좀 했다는 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어디서 했다는 말 안 하고 그냥 공부 좀 했다니까 겸손하시고 조금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겸손하신 분 처음 봤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받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교육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받는 걸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109페이지 양가로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